여러분 앉아서 네, 하시면 되잖아 조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보시다시피 아침 새벽에 4시 같이 달려왔는데 새벽까지 달려왔는데 음향 설치도 잘 안 되고요. 아 저희들이 음악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음악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 퍼포먼스 하시는 얘기 전에 여러분 볼펜을 꺼내서 지금부터 호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운도 써주시고 나의 우리나라의 또 바로 세우세 하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 기운을 써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써주시고 이렇게 한번 사인을 지금부터 사인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천에다가 사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라든가 우리 어린이분들이 이
사인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선 어린이가 안 보이네요. 아, 그 함성 어찌 이들이야. 아, 그 함성 어찌 잊으랴. 남북은 하나다. 우리는 한 핏줄 한 결에,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 한 결에, 이대로 영원히 달려설 수는 없다. 아, 그 함성 어찌 잊으랴. 남북은 하나다. 아, 그 함성 어찌 잊으랴. 남북은 하나다. 남북은 하나다. 국익인간 인연. 와, 국익인간 이화 세계. 자, 퍼포먼스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바로 된과 동시에 난타 2차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끝난과 동시에 난타 공연으로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3일 100주년 독립만세 민족 함성이 온 세계로 퍼지고 지금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이 강화문 현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오늘의 독립만세가 온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족의 시인 임순아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1200세 주룡이여, 수모하여 주소서. 모든은 차에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주군의 자주민 1219년 남원 조선인의 사자후 대한민국 아직도 우주 가득 풀리고 있는데 조선인이여 대한민국이여 그대들 정령 자유를 찾았는가 국립을 가련한 자제에게 정치적 재산을 위협치 않으려 도망난 그 육신 흘리신 그 피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외세에 억눌린 반만년 역사의 정권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하여 한 목숨 기꺼이 바치신 순국의 선열님들이시여 굴욕과 격동 도약과 번영의 지난 한 세기 이 땅에 진을 친 만국의 병마가 물러가고 홍익인간 제세 이화 통일된 나라 그날 이루어 지구촌 평화의 등불이 되는 앞으로의 한 주문이 될 수 있도록 1100세 조령이여 응모하여 주소서. 1100세 조령이여 응모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민족신 신앙독 박수 반사 아주 참된 애국자십니다. 자, 우리 장재설 선생님의 퍼포먼스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재설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고맙습니다. 자, 난타 공연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제 앞에 아 진짜 가져와요.
오늘은 끝날 때까지 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권력을 치르네. 박수 한번 주세요. 힘 좀 내시라고. 네. 자, 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란 아랑곡어 장군데, 그 장군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짧게 난탄을 보여드리고, 다시 뒤집어 눕혀놓고, 장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준비! 맹회장님이신 우리 윤재준 회장님께서 오늘의 3일의 혁명이 또 100년을 향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금방이네. 네, 금방 끝나. 저 3.1절 행사 구호운동에 대해서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조정은 이율곡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갈등과 분열, 즉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탐관 오리들은 득실거리고 대우는 각수로 심각해지면서 일본에 의해 망했던 것입니다. 망한 죄야 비로소 3.1운동은 하나가 되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우리는 헬조선에서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3.1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중심을 잃고
풍전등화인데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영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주권자인 주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공복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법 제1조인데 화합할 국민은 전혀 화합은 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로 눈만 뜨면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주권이 회복될 것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연 누가 합니까?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이 아닌 UN에 의해 해방은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비극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해방은 되었지만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공창에서 장미꽃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전직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자살을 공화국이요, 세계적인 경제적을 만든 노인 어른들의 자살률이 OECD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맞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노인 자살을 국가가 살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데도 국민이 지대축으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가 사기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도 힘이 없으면 착취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구국 7천 국민이나마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국운동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가 망하기 전에 국민이 나서서 잘못된 국가를 개혁하고 모든 부모님들도 나서서 자자손손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고위공작자 수사차도 반드시 법제화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족 평화통일 총연합회 회장이신 신복식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십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3.1독립 만세를 불렀던 탑골공원에서 이 종로통에 그때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본 놈들이 마구수화되는 조총과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러지 않고 우리 선친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마음껏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세를 외친다고 누가 서벽 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3.1독립 정신으로 돌돌 뭉쳐가지고 이 시대의 과제인 남북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고 미국과 소련은 분단을 시켰습니다. 중국은 이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변국과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통일을 성취
해야 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존경하시는 여러분, 우리 3.1 독립 정신으로 다 한껏 함께 총력 단결을 해서 조국 통일 대업에 손에 손잡고 모두 대행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구국실천 국민연합의 대화합이 거리행진에서 최고의 행사를 하신 우리 구국실천 국민연합의 상임대표이신 연도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워주세요. 어디 갔어? 볼륨 키워라. 자, 구국실천 국민연합에서 오신 분들, 거 앉아있지 말고 이제 한 30분이면 끝나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마지막을 끝 장식합시다. 예. 자, 이거 하나 다 보여주세요. 공연도 지금 아주 남아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갈려져 이렇게 허구날 전쟁만 벌이고 있을 겁니까? 국민 여러분, 정치의 누름에 우리가 합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백만의 자업자 청년들의 가슴에 얼룩진 피망을 씻어줘야 합니다. 가족들은 전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도 무엇을 쫓아가는 건지 모르고 그저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을 추종하고 다니는 세력에 어울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리고 세계를 지배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대한민국을 맑고 깨끗하게 양심이 바로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난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자, 난타 공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이 없는 건데요.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같이 하세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 같이요. 아리랑.
100주년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1절 100주년 기념 부국 실천국민연합 외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모님과 함께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세의 삼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묻히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